복을 받은 자는 자기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애통하게 된다. 그들을 위한 것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이 애통할 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복의 종류가 여덟 가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깨달으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란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모르면 애통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나는 참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를 인정할 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애통의 단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 보면, 복을 받은 자는 온유하게 된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 온유라고 다 번역을 했는데, 본래는 이 온유보다는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Blessed are the meek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Meek. 이제 여기 대개 영어 성경은 거의 다 meek로 번역이 돼. 이것도 meek요. 네. 이 번역도 meek요. 다 meek입니다. 그 meek하다는 말과 온유하다는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온유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warm, 이제 이렇게 되겠죠. 따뜻한 사람이다. 근데, 이 meek는 참 재밌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자기 고집을 세게 밀어붙이지 않는 것을 미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보를 잘하는 거, 잘하는 성격. 그러니까 남 하자는 대로 잘 해주는, 예, 그런 상태를 미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좀 수줍다, 잘난 체하고 나서지 뭐예요,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 번째 단계라, 복을 받았을 때. 예. 자, 첫 번째 단계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두 번째 단계는 참 애통하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이 뭐 그렇게 앞에 나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잘 나서고 어떤 사람이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기를 바래요. 잘난 사람들이야. 그렇죠? 잘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기 고집을 세우지 않고
그래서 양보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랬다가는 손에 막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막 자기 과집을 세우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래야 이겨.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오히려 정 반대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는 미크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니 이제 이 세상, 이 각박한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자꾸 양보하고, 그렇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순하게 살면 손해가 많아. 많지만은 그거다 누가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미흡하게 살게 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왜 기업으로 받는다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또좀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그들이 뭐예요? 땅을 차지할 것이요. 또 다른 번역을 봅시다. 보면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기업으로 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속으로. 그래서 유업이라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는 거야. 내 사업체는 상구가 맡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상속을 받는 것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속을 할 것이다. 이 땅을 그런 양보 잘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 돼요? 싸우는 사람이 돼요. 예, 아시죠? 그러나 미크한 사람은 싸울 바에는 뭐예요? 양보하자.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떤 것의 속성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속성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은 뭐에 줄인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 근데 제일 처음부터 시작점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다음에 참 애통할 일이다. 그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양보하자.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들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뭐요? 물려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라야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고, 그것은 미크한 사람들이 유업으로 상속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미크하게 되면서, 아, 그 속에서 옛날에는 막 이기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져주는 사람이 된다 이거야. 져주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져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져주면, 희한하게 내가 이기려고 했던 때보다 더 일이 뭐예요? 잘 풀리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 네. 왜? 왜냐하면 자꾸 내 뜻대로만 고집하고, 그러면 결국은 둘이가 싸워 안 싸워? 싸웁니다. 결국 이제 싸우면 유전자 더 꺼져. 더 꺼지고, 이제 서로, 부부가 서로 말도 안 하게 되고, 서로 이제 미워하게 되고, 그 유전자 차원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남편 뜻대로만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남편들이 많이 써먹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뭐를 위하여? 네, 세계 평화를 위하여. 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저주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세계 평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보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고, 그거를 자꾸 우기기 때문에, 평화를 위하여, 오케이, 그러면 네 말대로 하자 라고 져준다 이 말이에요. 져주면, 져줄 때는 일이 잘 안 될 것까지도 어떻게 각오하고 져줘야 돼. 아시겠죠? 에이, 뭐 그거 잘못된다고 해서 뭐 심각한 문제, 뭐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면 또 하나님께서 잘 또 해결해 주시겠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져준다는 게 뭐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방의 그 결정이 이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뭔가 크게 잘못돼. 그런데 내 의견을 자꾸 세우면, 서로 이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교수님도 잘 알죠. 그래서 아마 대충 남편님들은 다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했다가는 혼날 것 같아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여자대로, 또, 이렇게 져주면서 사는 아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져주면서 사는 게 손해인 것 같아도, 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나라를 이 땅을 상속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져줄 때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져주세요. 예. 예. 좋았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뭔가 크게 잘못될 것 같았는데, 이거 희한하게, 어떤 경우에는요, 그 내 생각대로 했더라면 문제가 될 뻔 했는데, 내가 져주고 따라갔더니, 오히려 내 생각보다는 예상 외로 뭐예요? 일이 더 잘 풀렸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경우가 자꾸 생길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그 일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뭐예요? 더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안 선생님 사모님처럼, 만약 안 선생님이, 야, 그래도 나는 항암할래. 이랬을 때, 이제 부인, 안 선생님이, 나 항암 안 할래. 그랬을 때 부인이 항암을 우겼더라도 하는 거야. 그렇죠? 예. 네. 근데, 나는 항암 안 하고 리스타트 할래. 그랬더니 부인도 뭐예요? 맞다.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래서 또 마누라 덕분에 낳는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자, 그러다 보면 내가 세상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만 모든 것을 따져서 내 생각이 옳다, 상대방 생각이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그것도 100% 내가 오를 수도 없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이 뭐예요? 이거 참 좋은 거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네. 아시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야, 그래. 져주는 것이 그게 옳구나. 그리고 내가 져줄 때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져주는 것이 이게 참 현명한 거구나. 그게 옳은 거구나. 그래서 옳음. 옳음. 이 옳음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옳음, 의에 대한 맛을 보기 시작하면 자꾸만 그 옳음을 더 뭐예요? 많이 추구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참 그 미운 사람을 맨날 미워하고 짜증내고 또 기회만 되면 그 사람을 욕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변한 것도 아니단 말이야.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서 결국은 결과를 보면 그 미운 사람이 더 미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내 유전자만 더 꺼버리게 돼. 예.
내가 막 미운 사람 얘기를 막 할 때 또 이제 상대방이 거기다가 맞장구 치고 그 상대방 친구가 말이에요. 제가 막 미운 사람 얘기하면 상대방 친구는 맞장구를 치면서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더 밉게 만들어. 더 밉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나한테는 조금만 미워도 내가 손해인데 더 미워지면 내가 더 큰 손해. 그렇잖아. 그래서 그거는 옳은 길이 아니다. 그거는 의가 아니다. 그거는 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다? 불이다. 그래, 불이. 불이. 그래서 옳은 길은 결국 하나님의 길이요. 그 길은 무조건적 사랑의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의이다. 그래서 이렇게 미크해져서 이런 내가 져주고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아 그것이 더 좋아지시고 그래서 이 의가 이 오름이 오름의 맛을 뭐예요? 내가 더 많이 보고 싶었죠. 그러면서 그게 더 많이 보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뭐요? 또 많이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 이거죠. 그것이 결국 성령이 들어와서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 내가 더 알고 싶다. 그것이 바로 의의 줄이고 즉 무조건적 사랑의 줄이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 그렇게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왜? 하나님이 그 의의를 어떻게 더 먹여줄 것이다. 즉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을 때 성경 공부를 하면 성령께서 더 성경을 깊이 깨닫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아, 맞구나. 아, 기쁘다. 내가 이렇게 몰랐던 것을 더 깨닫고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상대방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더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유전자도 켜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더 좋구나. 어떤 때는 반찬도 더 좋아질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의의에 줄이고 복을 받은 사람은 결국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 미크한 단계에서 미크했던 단계는 조금 비동적이었어, 그렇죠? 비동적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좋구나, 이게 옳은 길이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보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가니까 그제서야 나는
이제는 조금 능동적이 돼가지고, 상대방에게 뭐예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복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성숙해가면 참 할만하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복받은 사람은 자비로운 영어로는 merciful이라고 합니다. 옛날 번역은 다른 번역도 한번 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 옛날에는 밉기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인다? 아, 불쌍해 보인다. 아, 결국 이 사람은 막 싸워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지고 자기 뜻을 막 이루고 가지고 싶은 거 막 가지지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이기적인 상태, 계속 욕심쟁이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기쁨, 의의를, 그렇죠. 의의를 추구해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배부른 이런 것도 체험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이제 보게 되면 옛날에는 그저 나도 막상막하였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을 미워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서 이제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기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불쌍하게 여겨지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단계로 성숙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긍휼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단계로 가면 그 사람이 참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내가 저 믿기만 하던 저 사람이 저렇게 내가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도와주고 싶은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참.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그냥 말만 아니라 그게 참말이구나. 라는 것을 자꾸 더 강력하게 느끼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는 단계,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단계가 그렇죠. 참 아름다운 단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정결하게 된다는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고, 깨끗하게 된다는 말은 내 마음 속에 더러움이 점점 없어져 간다. 그 더러움이 없어져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령들이 점점 쫓겨나가기 시작한다. 이제 내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악령들이 나를 이제 미워하게 만들 수도 없고, 욕심쟁이로 만들 수도 없고, 이제 싸우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악령이 어떻게 이 사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악령들은, 자, 이 사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그러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조건적 사랑의 악령이 점점 나가게 된다. 물러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령들이 내 마음을 더럽히는 악령들이 점점 물러가게 되니까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이 돼? 청결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지금부터 나는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 될 거야.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돼 봐야 그게 된 자기는 된다고 생각해도 그게 된 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복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들어와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어떻게 점점 이런 단계를 거쳐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내가 결심하고 나는 긍휼이 여기 있겠소 이거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온 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해져야만 복을 받습니다. 이래서 하면, 이거는 참 슬픈 일이요. 근데 대개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복 주시지 않을 겁니다. 이거 참 조건적으로 가르치면 절대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려면 그런 설교를 들으면 나는 결국 어떤 사람이 돼버려요? 위선적 사람이 돼버려. 왜? 복을 받으려니까. 자비로워져야지. 그렇죠? 그거는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 자비를 베푸는 척 하지만, 그게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출세를 하는 출세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도 돈 좀 줘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믿음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예, 그런 선행, 그거 다 폼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복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이런 단계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렇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회 댕긴다면서, 차 타고 가다가 누가 앞에 착 끼어들면, 이거는 아직도 변화된 사람이 아니요. 자기도 끼어들어 안 끼어들어 급하면. 그럼요. 그런데 이제 정말 영적으로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는 사람들은 누가 갑자기 탁 끼어들면 바쁜 모양이구나. 그러면 먼저 가시오. 또 누가 또 끼어들고 싶으면 이쪽에서 먼저 뭐요? 끼어들라.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사는 것이 유전자가 안 꺼지고 그래서 이제 자비를 베풀어줘. 끼어드세요. 먼저 가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놀래가지고 막 고마워요. 그럼 그게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 그 사람이 막 고마워할 때 그때 뇌파가 좋은 뇌파가 돼가지고 생체 전자파가 좋은 전자파가 돼가지고 나한테까지 전달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 꺼졌던 유전자도 켜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맛, 인생의 맛을, 새로운 인생의 맛을 보면서 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청결해지면, 지면,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요? 아,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그런 느낌을 느끼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체험해가면서 그럴 수 있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게 자꾸 뭐 하나님을 봤다. 그런데 막 그 얼굴에 빛이 막 환하더라. 뭐 이래서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그래서 뭐 내가 천국을 갔더니 하나님 얼굴 봤대요. 그렇죠? 막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에서 아무런 뭐요 변화가 없이 이제 그런 것은 이런 그래서 뭐 아 나 꿈에 천국 갔다 왔다 그리고 또 교인들이 뭐요 와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을 다 보여주냐 그래서 막 이런 이 뭐요 떠들썩하게 막 이렇게 쇼식으로 요즘은 그런 경향이 아주 농후해요. 그러나 이것은 쇼식이 아니고 이것은 무선적이요 영적 체험적이야 체험 내가 이 체험을 하면서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맛을 보면서. 이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는 peacemaker라고 그래요. peacemaker.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들을 싸움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기 미국 가고 없을 때는 참 조용했는데 그 사람만 돌아오면 친구들 간에 뭐요? 자꾸 싸움이 일어나. 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이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거는 그렇게 싸움이 일으킨 사람 있어요. 뭐. 그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 싸움이 많았는데 서로 다투고 많이 그랬는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뭐예요? 그 싸움이 진정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피스메이커. 이제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싸움, 그 갈등. 그것부터도 뭐예요? 그것부터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마음 속에 있는 싸움, 갈등을 평화롭게 만드는 길은 사실은 용서입니다. 용서. 그렇죠? 용서. 근데 옛날에는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미크해지고, 점점 이제 상대방이 불쌍해지고,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래서 영적 성장을 점점 해가면, 용서한다는 것이 참 행복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내가 용서하고 져주고 이런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길이구나. 이것이 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는 길이구나. 자, 이렇게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니까 내가 참 행복해지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체험을 해서 이제 점점 알게 되면, 내가 용서하고 싶었죠. 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내가 행복해 불행해요. 예, 불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통스러워. 그렇죠? 그럼 미워하면서 용서 안 되고 이러면 고통스럽죠. 그 미운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 미워하는 것만큼 내 유전자가 꺼지는 거 없어요. 그것은 사랑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생명이라면 미워하는 것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라? 살인하는 것이라. 그 살인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살인이에요. 그러니 나의 그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단계별로 한번 체험을 해보. 그렇죠? 이렇게 복을 한번 받아보라는 거지.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결국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또 너무 미워해. 그렇죠? 자기 자신을 미워. 나는 내가 너무 싫어. 이런 사람들 많아. 나는 내가 이런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런.
근데 그것도 그것도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돼요? 내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뭐예요? 사랑한다. 그래서 나도 나를 점차로 뭐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해결하고, 이제, 나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거기다 뭘로 할 수 있어요? 말로. 사랑으로.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면, 사실 말 몇 마디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면, 마음속에 얽히고 설켜 있던 것이 갑자기 싹 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제가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실력으로는 무슨 말을 해봐야 뭐 해결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던 말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내리면 이혼한다고 그랬었던 사람들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혼 안 하기로 하고, 이제 이제 그럴 때, 결국은, 화평케 하는 자는, 나 상담자 이상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이 복을 줘서 나를 만들어 주시면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 불러요?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라는 생각을, 그런 강력한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저 사람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확신을 제3자들이 갖기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누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되겠어? 네, 사단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평탄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단이 어떻게 가만 안 놔둬.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을 해가지고 이 삶이 힘들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됐을 때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핍박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핍박은
누구를 위하여 비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해야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한테, 저 사람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배울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사단이 공격을 해. 아시겠죠? 그럴 때 힘들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럴 때 기억하, 뭘 기억하라?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참 보세요. 맨 이 팔복역 맨 첫 번째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러니까 천국은 맨 초보 시작하는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고, 아주 성숙을 해서, 영적으로 성숙을 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변한 사람일 것도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가지고 아예 천국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음으로 천국은 우리들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즉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단계의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천국 보낸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 심령이 왜 이렇게 가난할까? 라고 느끼는 이유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천국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아, 참 멋지죠.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로 끝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속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숙해가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까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복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복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8단계의 영적 성숙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팔복 설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팔복을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이제 처음 시작 단계로서 아직도 변함이 없을 때 그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아 그것을 느끼게 되는 그 이유도 아,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 마음에 열어주셨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가는 것도 아 우리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성숙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도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 그렇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정말 이 천국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정말 악령에 다시 사로잡혀서 정말 성령보다 악령을 택하는 일이 없도록 악령이 사단이 아무리 어려운 핍박을 하고 시험을 주어도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